경주거리 1200m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3번 승자환희와 5번 청상의별, 10번 화이트원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계속해서 3번 승자환희가 선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번 승자환희가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 5번마 청상의별이 2위권, 그러나 외곽에서 2번, 7번 픽스타임이 빠르게 뒤쫓으면서 2위권까지 올라섭니다. 3번 승자환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2번마 리드어게인, 그리고 안쪽에 7번마 픽스타임이 2위권 싸움에서 빠르게 뒤쫓고 있습니다. 3번 승자환희가 뒤로 밀려났고 2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2번, 7번 여기 4번까지 2번, 7번, 4번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경주인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파티라이나의 선두 반바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선두가 4번 호이무사로 바뀌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한쪽 자리한 1번 시인바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는 듯 바깥쪽에서는 다시 6번 골드웨이브가 치고 나오면서 바깥쪽에서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여나갑니다. 4번 호이무사는 3위권으로 밀렸습니다. 1번 신바 격차 2마 시작까지 벌리기 시작했고 바깥쪽에서 다시 6번 골드웨이브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좁혀옵니다만 선두는 계속해서 1번 신바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신바와 골드웨이브 3위권에서는 8번 가이스타트가 치고 나오면서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800m 1등급 경주인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실버울프가 선행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3번 실버울프와 바깥쪽 4번 스마일 어게인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3코너를 선회하고 있는 8번 황금비율, 그 뒤에 2마신 뒤에서 안쪽부터 3번 실버울프와 바깥쪽 4번 스마일 어게인, 3번 실버울프가 다시 8번을 제치면서 선두를 부상했습니다. 3번 실버울프 선두에 바깥쪽 위협하는 7번 바다질주 격차 반마 시작까지 좁혀집니다. 3번 실버울프와 바깥쪽 7번 바다질주 두 마리 싸움에서 7번의 역전, 바다질주와 실버울프 그 뒤를 4번 스마일 어게인 따라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말이 최고 부담 역량을 달고 뛴던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앞전에도 아쉽게 3등 왔지만 선배님 워낙 잘 타나셔가지고 주행하는 데는 별 그런 습성 없었어요. 근데 부담중이 높다 보니까 언제 타이밍을 잡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무빙을 선택하기보다는 참았다가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코너들 때는 취입을 선택한 게 오히려 이만한데 마지막 끝걸음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기대지 않았나요? 기대했는데 다행히 유성한 기수 말이 벽이 돼주셔서 벽이 돼가 있어가지고 쉽게 다리를 바꿀 수 있었어요. 만약에 왼발을 계속 썼다면 2등을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벽으로 인해서 오른발을 바꾸는 바람에 짜릿하게 우승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조교장에 없었던 이유는 홍콩 가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마를 또 다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기술로서 많이 느낀 것도 봤고 오히려 단시간에 좀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나도 그 기술처럼 한번 타봐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오히려 조금 오버하면서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열정이 또 오늘의 좋은 성적을 부른 것 같습니다.